하이 여러분들, 저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동해에 왔습니다. 이 동해에 온 이유는요, 제가 바로 우리나라에서 크다고 알려진 피문어를 잡으러 왔는데요. 이 피문어 같은 경우에는 최대 30에서 40kg까지 엄청나게 커지는 문어입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대양한치, 그 다음에 대양오징어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가끔 스킨헤드를 할 때 공격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징어한테요. 오늘 제가 문어를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렛츠기릿. 자, 여러분들 이번에 도착했는데 저기 안을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바람이 좀 생각보다 많이 세요. 오, 바람. 오. 자, 오늘 혼자 온 게 아니라요, 바로 제주의 까망님. 아, 안녕하세요. 오늘 잡고 말 거야.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보건입니다. 네, 히트 채널의 보건님. 자, 여러분들 이제 다 장비 갖춰서 입었고요. 이제 들어가서 이제 고프로로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입수를 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동해 바다예요. 그래서 처음에 스킨헤로질 자격증을 땄을 때는 이제 제주도에서 했기 때문에 물이 비교적 따뜻했습니다. 지금 동해 바다는 딱 들어가자마자 느낀 게 와, 엄청 차갑다. 딱 그런 느낌이었고요. 현재 지금 파도가 좀 있어서 시야가 굉장히 좋지 않아서 좀 탁한 모습이 좀 보이죠. 자, 근데 이제 피문어를 잡아보겠다고 굉장히 열심히 눈에 불을 끼고 다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실패를 했는데 조금 약간 겁도 났어요. 왜냐면은 해외에서는 이제 대양오징어나 대양한치 이런 친구들이 스쿠버 다이빙이나 이렇게 해로질하는 사람들을 공격을 해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피문어도 크지만 그 친구들은 좀 온순해서 그나마 덜 겁이 났죠. 결국엔 전 못 잡았어요. 문어 잡았어. 와, 걱정하지 말라고. 두 마리 잡았다고. 대박. 와, 진짜 크다. 자, 여러분 지금 문어를 잡았습니다. 지금 세 마리인가 네 마리 잡았는데 저는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이제 숙소에 가서 보여드리고 이제 먹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먹긴 했고요. 아직 씻지 못하고 지금 바로 문어를 봅니다. 근데 얘네들이 돌문어랑 다르게 좀 약간 심한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메가리가 없어요, 얘네들. 낙지 같아. 와, 근데 진짜 몇 미터권에서 잡으신 거예요? 이거 한 35m 정도 떼어놨어요. 네? 35m 정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 친구 보세요. 지금 싱싱하고 이 정도면은, 근데 그거 있잖아요. 금지 무게. 금지 체장 무게. 이게 600g 이상 되는 것만 잡아야 돼요. 600g 이하는 잡으면 안 돼요. 근데 딱 봐도 1kg예요? 얘 한 2kg 나온 것 같고 얘는 한 1.2kg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성인, 이게 두 마리면은 성인 몇 명이서 먹어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작은 크기에 속하지만서도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 이거 올챙이. 아니, 이거 진짜 바다에서 황소개구리 올챙이를 잡아오시면 어떡해요. 이게 도치라고 하는 거죠? 도치. 도치. 네, 물메기과일 거예요 아마. 아, 이거 얼굴 어쩔. 너무 귀엽게 생겼지. 이거 있잖아요, 그거. 네. 포뇨 아세요? 포뇨? 노란 색깔 포뇨? 포뇨. 걔랑 같은 과예요. 근데 이 친구는 좀 못생기긴 했어도 이 친구도 포뇨처럼 이게 배에 빨판. 야, 붙었어요 지금. 우와, 여기 빨판. 야, 신기하다. 이거 여러분들, 이거 황소개구리 올챙이 아니고요, 이거 도치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자, 여러분들, 근데 피문어가 되게 특이하게도 약간 슬라임처럼 부들부들하고 잘 늘어지는데 돌문어랑 좀 다르게끔 이게 엄청 잘 펴지네요.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 망토라고 해요. 아, 망토라고 하나요? 우와, 이거 보세요. 이야. 와, 다리 봐봐, 다리. 질려서 안 먹을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여기 배우님이 어떻게 계시지? 아, 배우 아닌데요? 야동 배우 아닌데? 아니에요. 아, 뭐 야동.
지금 이렇게 바다에서 들어갔다 와도 이렇게 유튜버 분들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이시죠? 네, 유튜버. 선생님, 뭐 하세요? 빨리 와서 하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표정으로 뜯지 마세요. 이 표정이 약간 그 컴퓨터에서 본 것 같은데. 아, 뭘. 왜 또? 와, 그리고 이게 피문어 내장인데 되게 특이하게 생겼죠? 이것만 봐도 그냥 문어같이 생겼네. 이게 간이라는 거고, 이게 아가미라고 하고요. 이거 다른 거는 잘 모르겠는데, 뭐 아시는 분 있으면 이거. 이거는 저거는. 뭘까요? 어? 맞나? 아니요. 자, 그러면 아래가 이렇게 말려 올라가요.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그냥 쑥 넣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해야 말려 올라가서 나중에 꽃 모양으로 되는 거야. 야, 나 이거 둥을 했는데 이렇게 냄비가 꽉 차는 거 처음. 와, 진짜 크네. 지금 삶아가지고 숯불에 구워 먹으려고 지금 꼬챙이 끼우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와, 진짜 맛있을 것 같아. 빨리 하란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사장님. 알겠습니다. 네, 사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야, 이제 숯불 펴서 먹어야죠. 이거 진짜 어묵같다. 아, 맛있겠다. 지금 새벽 1시에요 여러분. 이거 아까 빵님 주문한 거. 아, 개별로네. 트위스트? 근데 이게 칙 소리가 안 나는데? 예, 일단 말고. 오, 와가리 BGM. 어, 나네. 이야. 이야. 와, 이걸 먹어보네 또. 근데 문어 숯불에 구워 먹는 거 처음 먹어볼려. 이거 지금 먹으면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이에요. 이거 진짜 맛있대요. 와, 야, 이거 보세요 여러분. 직화분입니다, 숯불. 와. 어, 불 올라왔네. 따뜻해졌다. 야, 이거 미쳤다. 우와. 여러분들, 피문어가 진짜 엄청 커지는 친구인데 이 친구는 약 2kg 정도 되는 친구고요. 나중에 한 20배 정도 큰 친구를 잡아야죠. 40kg? 네, 40kg짜리. 잡을 수 있어. 잡아세요? 잡을 수 있어. 시미캠님은 가능합니다. 당연하죠. 불가능한 건 없죠. 그래도 잡아줄게. 아, 이 노릇노릇한 게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건데. 야. 아, 브레님, 자기가 먼저 먹어봐. 아니요. 여기 형님 먼저 드셔요. 아, 왜 또 나 먼저 먹어요? 이케님. 그러면 제가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베르! 야, 익힘 나는 거 봐. 어, 뭐야? 질긴가? 질겨요? 어? 하나도 아니에요. 맛있어? 맛있어. 아까 그 삶은 거랑 이거랑 비교하면 먹어도 맛있어요? 아까 그 삶은 거는 그냥 먹는 맛이었는데 이거는 약간 그 불맛이 딱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 진짜? 응. 와, 야들야들하고. 와, 지금 딱 추운데 진짜 딱 생각나면은 그 맛이야. 와, 저 여러분들, 뭐 제가 잡은 건 아니지만 마스크 끼고 먹어줘. 응, 알았어. 자, 여러분들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 어때요? 진짜 맛있게 먹는다. 이게 먹방 유튜브로 갈 거예요.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맛있다? 맛있다. 허가 없어졌어. 아, 이거 숯불 장난 아니네. 진짜 맛있어요. 아. 어때요? 맛있죠? 아, 이거 좋아 봐. 아, 야, 여러분들, 이게 칼집 내고 했는데. 아, 이게 바삭함도 있네. 아까 삶은 거 먹었을 때는 그냥 약간. 바삭함이 좀 더해지 마. 진짜 맛있네. 숯불 맛이 가득해. 숯불냥. 응? 숯불냥. 뭐라고? 숯불냥. 요즘 야하게 먹네. 근데 이게 아까 많아 보인다고 했는데 이거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저 대가리 한번 먹어도 되나요? 네. 대가리 나눠 먹죠. 여러분, 이게 피문어 머리입니다. 조금만 생겼죠. 자, 먹어볼게요. 와, 연기 나죠. 저는 이게 맛있을 것 같아. 오, 이거다. 버터구이 통고징어. 오. 아, 그럴 것 같아서. 먹어봐요. 진짜 먹어봐요. 이거 맛있어요? 네. 먹어봐요. 빨리 먹어봐요. 어, 진짜? 네. 줘야 먹지, 랭키야. 야, 뭐, 호떡 먹는 것 같아. 맛있어요, 맛있어. 너무 맛있게 주시는데? 와, 존나 맛있어. 가리보다 훨씬 맛있어. 이게 더, 먹어봐요. 그리고 겸사겸사 이거 잡은 건데, 숙회예요, 숙회. 맛있다.